안녕하세요. 키토제닉 다이어트 유튜버 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놀러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 냉장고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 영상 중에 코스트코를 털어라 영상을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그 영상을 통해서 제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아, 사람들이 자기가 뭘 먹어야 되는지를 되게 궁금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제 냉장고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제 생활 꿀팁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냉장고를 털기 전에 혹시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채널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키토제닉 다이어트와 관련된 건강 정보, 생활 꿀팁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한번 같이 가볼까요? 오늘 사무실에 냉장고를 털어보겠습니다. 이게 총 800리터 냉장고고요. 매우 큰 사이즈입니다. 가정용 저희 집에 있는 것보다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냉장실을 열면 짜라라라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좀 있죠? 냉장실은 이렇게 좀 단촐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있고요.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여기 첫 번째 칸은 소스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코스트코 영상에서 강조드렸던 그런 토마토 소스인데, 이 소스를 원래는 토마토 파스타 소스지만 고기랑 같이 볶아가지고 특히 양고기랑 치즈랑 해서 먹으면 되게 맛있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키토바, 제 키토몰에서 구입한 키토바입니다. 되게 다양한 맛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좀 사서 가끔씩 출출할 때 먹고 있고요. 자, 된장은 그냥 이렇게 우리나라 된장을 쓸 때도 있고, 아니면은 미소 된장을 쓸 때도 있습니다. 일본산 미소 된장인데 이거 아마 옛날에 사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할 때 이제 국산 미소 된장을 산 것 같은데, 여기 뒤에는 이렇게 고추장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고추장에는 뭐 밀가루가 있는 것도 있고 뭐 물엿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만 최대한 단순한 성분의 고추장을 골랐어요. 여러분들도 원재료명을 보시고 간단하게 단순하게 되어 있는 그런 고추장을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리브 안에 보면은 파프리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피클 같은 건데 되게 밑반찬으로 먹기 되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보관할 수 있고 유통기한도 길어가지고 몇 개 사놨어요. 그리고 이제 휘핑크림. 네, 휘핑크림은 저희가 이제 많이 먹고요. 또 저는 유제품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때 생방송 라이브 때도 말씀 주셨더라고요. 이게 생크림이 아니라 휘핑크림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 휘핑크림이랑 생크림이 다르구나. 유당의 함량이 되게 적기 때문에 요리하실 때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바질 페스토랍니다. 네, 저는 사실 먹긴 먹었는데 요리에 제가 활용할지 몰라서, 네, 혹시 요리를 잘하시는 분들은 네,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칸은 유제품이 있습니다. 네, 저희 마이너멀 버터커피가 안에 빼곡하게 자리 잡아 있고, 그 위에 이렇게 터키에서 저희 직원분이 사온 올리브입니다. 나중에 한번 먹어보려고요. 그리고 여기는 유제품들. 그래서 저는 이제 무가당 요거트, 플레인 요거트를 먹고요. 네, 여기서 절대 스위트 들어간 거 사시면 안 됩니다. 스위트, 플레인 이렇게 돼 있으면 사시면 안 돼요. 플레인 요거트 정도만 허용이 가능하고요. 제가 치즈퀸 영상에서 되게 좋아했었던 브리치즈, 이거를 이제 전자레인지에다가 딱 데펴가지고 먹으면 아주 보들보들하게 맛있습니다. 이따 하나 먹어야겠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치즈고요. 이것도 터키산 치즈라네요. 정확하게 막 뭐라고 써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 안쪽에 계란이 있습니다. 계란이. 그 다음에는 마스카포네 치즈. 마스카포네 치즈가 있고요. 이것도 역시나 키토 빵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먹으면 아주 아주 꿀맛입니다. 일단 저는 이 코스트코에서 파는 이 마스카포네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칸에는 탄산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저 시그램파였는데, 근데 확실히 이 자연 탄산수라 그런지 탄산의 강도가 좀 다르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다시 좀 돌아갔습니다. 시그램이 더 맛있더라. 저희가 이제 두부 김치찌개 끓이면
이제 같이 넣어요. 고기랑 돼지고기랑 같이. 그래서 그 김치에 너무 맵고 짠 맛을 좀 중화시켜주는 이 두부. 네. 단백질 위주로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드셔도 되고, 근데 그 키토에서 이 콩류 자체를 조금 금지하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마시고. 그 다음 저 안쪽에는 김치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직접 담그신 김치고, 이 김치가 되게 맛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과일을 되게 많이 쓰셔서 너무 맛있습니다. 그래도 맛있게 먹고 있는 걸로 저는 만족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샤브샤브 우삼겹을 사서 를 해 먹을 때가 있어요. 저희가 그때 먹는 그런 샤브샤브 채소 모듬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소고기죠. 처가이롤 국거리인데, 이거는 미역국 끓이려고 잠깐 해동하려고 이 냉장실에 놨어요. 이것도 역시 김치입니다. 이건 갓김치. 여수에서 이제 올라온 갓김치고요. 역시 김치도 제한해도 되는데, 뭐 저는 식탁의 다양성을 위해서 이 정도는 허용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안에는 또 이 물김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야채칸입니다. 너무 다양한 야채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팽이버섯. 고기 구울 때는 필수품이죠. 팽이버섯. 네, 저희 금채님이랑 이제 팽이버섯을 고기 구울 때 넣어야 되냐, 아니면 그 양송이를 넣어야 되냐는 이제 언쟁이 한번 있었어요. 논쟁. 팽송 논쟁이라 그래가지고 팽이버섯이냐 양송이냐 이 논쟁이 한번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양송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기 구울 때 팽이버섯 아니면 양송이버섯? 네, 오른쪽에 이거 여기에 클릭해 보시면은 투표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투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때? 5만 원? 투표하자. 오케이. 어, 투표해서 5만 원 내기 어때? 투표하니까. 어, 5만 원 내기 어때? 5만 원? 어. 이제 벼룩의 간을 보세요. 벼룩의 간이요? 뭔 소리예요? 아, 내 간. 방송이다. 아니면 나는 팽이다. 어, 5만 원 내기입니다. 마늘입니다. 마늘도 거의 다 먹었네요. 예전에 이제 어떤 의사 선생님 분께서 마늘은 좀 먹지 마라, 가스가 찬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늘을 실제로 많이 줄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뭐야 지금? 혼밥이었어. 버려! 도망쳐! 네, 먹지 않겠습니다. 먹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럴 수가. 네. 그리고 이렇게 쌈채소. 고기를 먹을 때 매우 질리니까 쌈채소가 필수죠. 그리고 양배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양배추입니다. 당근. 당근이 이제 뿌리채소라서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적당량 뭐 반 개 이런 식으로 요리에 좀 섞어주는 편이에요, 저는. 고추. 비타민C가 풍부한 고추입니다. 이렇게 좀 먹어주는 편이고요. 야채는 뭐 요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코스트코 영상에서도 추천드렸던 이 코스트코 베이컨이 성분적으로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저염으로 사실 경우에는 실제 여기 포도당 역시나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염으로 사시면 좀 좋고, 역시나 코스트코에서 찾아볼 수 있는 오리 훈제 슬라이스 제품이 저희의 이제 면 욕구를 좀 충족시켜줄 곤약입니다. 이 곤약 같은 경우는 이거를 약간 프라이팬에다가 살짝 태워가지고 먹으면 꼬들꼬들하니 맛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뭐 소세지류들 조금 있고요. 많은 분들이 여쭤보셨어요. 이거 어떤 소세지 먹냐, 그리고 어떤 가공육을 먹냐라고 하셔서, 뭐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국내에 유통되는 소세지 중에 성분이 깨끗한 건 없습니다. 어느 정도 그 부분을 감수해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뭐 4모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 소르브산 칼륨, 이게 뭐 보존제 이런 건데, 이런 것들 보존제나 감미료들이 최대한 적게 들어간 그런 제품을 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원래는 버터칸이었습니다. 여기에 가득가득 버터가 차 있었는데, 이제 버터를 많이 먹었어요. 코스트코에서 볼 수 있었던 이진이 버터고요.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은 이제 스낵입니다. 치즈 스낵. 이것도 코스트코에 샀는데 파르마지아노 스낵이잖아요. 파머산 치즈를 가지고 작게 잘라서 만든 스낵 치즈입니다. 이게 좋은데 문제는 파머산이라 그런지 너무 짜요. 너무 짜서 이거 단독으로 먹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브리치즈.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추출할 때마다 먹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약간 소스류들이 조금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 와인이 하나 있고요. 이 키토인들이 마실 수 있는 몇 안 되는 술이죠, 와인. 그래서 이거 약간 저희 회사에서 기쁜 일 있을 때 먹으려고 이렇게 금채님께서 사다 놓으셨는데, 언제 먹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 한 20년 묵어가지고 여러분들께 팔았을 때 조금 가격 좀 받나?
아무튼 아직까지 이 먹을 날이 좀 먼 것 같습니다. 언젠간 먹겠죠.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맛있는 소스예요. BBQ 소스. 이 키토몰에서 저당질 소스를 판매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한 가지 문제점이라면 단맛을 내는 감미료를 에리시리틀로 썼습니다. 저는 이거 한 두 번 찍어 먹으면 장에서 바로 트러블이 납니다.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만 참 안타까운 소스죠. 키토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저당질 케첩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자, 이건 초고추장인데 뭐 저희 아는 후배가 잘 몰라서 그냥 사왔어요. 일반 초고추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피넛버터인데 이것도 저당질 피넛버터. 네, 이게 토마토 소스랍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서울우유, 체다치즈. 저희가 출출할 때 한 장씩 먹는 치즈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레몬즙입니다. 저희가 이제 레몬을 사서 매일 짜먹기에는 너무 귀찮더라고요. 저희 탄산수에 바로 타먹을 수 있는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대구간유입니다. 대구간유는 실제로 비타민 A의 공급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오메가3가 아주아주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식용 오일입니다. 저는 이거를 MCT 오일과 올리브 오일 그리고 이 대구간유를 넣어서 MCT 오일의 포화지방, 올리브 오일의 단일불 포화지방, 이 대구간유의 오메가3를 함께 이렇게 먹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지방을 억지로 보충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이로운 지방은 억지로라도 조금은 채워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께도 강력히 추천드리고요. 밑에는 이렇게 오클랜드의 아몬드 우유, 제 방탄 코코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 아몬드 우유 여기에다가 코코아 타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냉장실을 다 봤고요. 냉동실은 그래도 조금 더 간단할 겁니다. 자, 냉동실 한번 볼게요. 냉동실은 와, 쫙 고기입니다. 쫙 고기, 쫙 고기입니다. 역시 키토인은 고기죠. 아무튼 어떤 고기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닭날개 윙입니다.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댓글로 어떤 분께서 이제 닭날개가 별로 안 좋은 지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닭 같은 경우에도 닭의 껍질 그리고 닭 가슴살보다는 닭날개나 다리 쪽에 지방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윙이나 다리, 봉 이런 거 위주로 닭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코코넛 오일에 튀기면 산화도 최대한 덜 할 수 있어서 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이거는 찌개용 돼지고기 이렇게 있고, 이 큐브 형태로 되어 있는 거는 양고기입니다. 양꼬치용 양고기를 저희가 이제 대량으로 사서 팬에다가 구워서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 자, 그리고 이 다음은 돼지고기 구이용 오겹살입니다. 네, 1kg라서 이게 한 4인분 정도 됩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거를 매일매일 한 팩씩 이게 없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득가득 채워놓지 않으면 저희가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요. 한 달에 먹는 고기 양만 해도 어마어마하다 이런 거고, 이거는 칼집 삼겹살이네요. 칼집 삼겹살 돼지고기 위주고요. 자, 이거는 또 소고기 차돌 양지. 아주 맛있어요. 그리고 그 제가 요리에 쓰는 파 같은 것도 있고, 저희가 이렇게 사골 국물을 얼려놔요. 그 단식 후에 보식을 할 때나 아니면 하나의 끼니로도 사골을 데펴서 먹는 편입니다. 또 있네요, 고기. 막 고기 있고 고기 있고, 여기도 양고기가 여기 더 있고. 네, 여기 있네요. 아까 이제 제가 구워 먹는다고 했었던 우삼겹살. 그래서 이것도 샤브샤브로 먹을 때도 있고 구이용으로도 먹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우삼겹을 저희가 왜 샀냐면, 쿠팡에서 보니까 쿠팡 후기로 사람들이 이거 기름이 너무 많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너무 저렴하게 팔길래 아주 저렴하게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쿠팡 우삼겹을 검색하셔서 기름이 많은 녀석으로 구입하시면은 아주 저탄고지에 적합한 우삼겹살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빨리 쿠팡에서 검색하셔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아나 지금 쇼호스트 해야 되지 않아? 방금 진출하시죠. 쇼호스트. 자, 그 다음에는 아이스크림이 있네요. 금채님 풍기도 드시면 안 돼요. 금채님 언제 이만큼 먹었어? 와, 이 보십시오. 이 금채님의 만행을 보시겠어요? 아니,
오케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 냉동 아보카도도 있습니다. 자, 아보카도를 신선하게 먹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근데 이 아보카도가 아시다시피 후숙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매번 이 아보카도를 신선하게 먹으려면 매일매일 이 아보카도를 정말 꽃에 물주듯이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이제 현대인의 식습관상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보카도 얼려놓은 것들이 좀 나옵니다. 다시 해동시켜가지고 잘라서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과카몰리처럼 으깨서 토마토와 함께 먹는다든지 아까 그 바질 페스토를 넣어도 좋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거는 또 이제 냉동 딸기가 또 들어있네요. 포스트코에서 샀는데 저희가 고기를 먹고 나면 입이 너무 상큼한 거 땡길 때? 어, 그치. 많이 먹고 싶진 않고 한두 개 정도 먹고 싶지. 그렇지, 그렇지. 딱 그거지. 한두 개만 딱 상큼하게 먹기에 매우 매우 좋은 냉동 딸기입니다. 이건 또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도 다 얼려가지고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냉동 딸기가 있고요. 이거를 하나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딸기가 미국산 딸기예요. 그래서 아마 미국산 딸기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딸기가 특히나 너무 달고 미국산 딸기랑 블루베리 자체가 그렇게 달지 않아서 그냥 한두 개씩 드시기에는 되게 상큼하고 좋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냉장고에 어떤 고기가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렸고, 칸에는 뭐 멸치 이런 거 있고요. 키토빵이죠. 키토 익스프레스에 브라우니 뭐 이런 거 있고, 그리고 이거는 채소 사골 스프. 이렇게 얼려놓고 이게 한 번씩 저기 안에 있었던 저 사골이랑 같이 해가지고 딱 끓여서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브라질 새우입니다. 브라질 새우? 아르헨티나 새우입니다. 남미긴 남미. 남미야. 같은 정열, 열정의 나라라는 측면에서는 나는 동일한 종류라고 봅니다. 아무튼 그 소금구이 해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거 소금구이 꼭 해드세요. 양재 코스트코에서 샀고, 탱글탱글 그 자체. 이제 뭐 거의 다 설명드린 것 같아요. 고춧가루도 있고, 다시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이노멀의 냉장고, 저희 집, 저희 사무실의 냉장고를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냉장고랑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서 찍기는 했는데 어떤 식재료를 골라야 할지에 대해서 좀 감을 많이 잡으셨다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게 식구가 많아서 냉장고가 꽉 차있기는 하지만 보시는 바대로 식재료 자체는 매우 심플합니다. 대부분 저희는 이제 냉동실이 많이 차있는 형태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야채나 아니면 소스류들, 유제품류들, 계란 이런 것들이 좀 추가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게 장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냉장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본인의 냉장고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키토제닉 필수템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안녕!